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시청해 주시고자 집을 사는 데 있어서의 생각과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꾹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시청,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집을 파시는 분들보다 사시는 분들이 생각이 많고 준비를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크레딧 스코어가 700점, 720점 이상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다운페이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준비가 되셨다라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에게 공유되는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을 사시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주택의 위치, 그리고 집의 현재의 컨디션, 그리고 가격을 제일 먼저 따지게 돼 있죠. 자, 그렇다면 내가 집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나의 재정 상태를 제일 먼저 직시하고 제일 먼저 정확하게 판단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벌어들이는 인컴, 그리고 앞으로도 고정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인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출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지출에 있어서는 크레딧 카드 나가는 비용, 그리고 고정적인 지출, 집에 나가는 고정적인 빚지출, 그리고 내가 빚이 있다면 채무관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모두 빼고 모기지, 앞으로 집을 구입한 다음에 모기지가 얼마나 나갈 것인가, 재산세가 얼마나 나갈 것인가를 계획을 잡으셔서 내가 지출하는 비용이 벌어들이는 인컴에 합당하는 비용이 될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운페이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은행을 샤핑 어라운드를 하시겠죠. 내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은행 유주율이 얼마가 되는지를 생각하시게 됩니다. 이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프리 어프로브, 은행에 가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사전 먼저 조사를 하시고 샤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짐작으로 크레딧 스코어가 좋기 때문에 은행 유저율이 얼마라고 요새 그러는데 아마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하지 마시고요. 은행을 샤핑 어라운드, 은행마다 다 조건이 또 틀린 건 다 아실 겁니다. 은행을 다니시면서 나의 합당한, 내가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조건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모기지를 받으실 때 사전 승인, 프리 어프로브를 꼭 받아야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은행에 대한 모기지를 받아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은행은 그렇게 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전 승인, 프리 어프로브를 받은 상태에서 집을 보러 다니는 것과 아닌 것과의 차이는 셀러가 나를 볼 때, 바이어를 볼 때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전 승인, 프리 어프로브를 받아서 사전 대출 모기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한 상태라면 셀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나중에 이 바이어가 모기지에 대한 부분으로 혼선이 있거나 계약이 그냥 다시 원상태로 파기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거나 예상을 하기 때문에 솔리드한, 우리가 제시를 하는 바이어 입장에서 솔리드한 오퍼를 셀러한테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굉장한 강점이 있습니다. 보통 한 군데에 가서 사전 승인을 받으셨을 때 프리 어프로브의 금액이 나왔다고 하셔서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를 더 샤핑 어라운드를 하셔서 나한테 제일 맞는 조건인 부분은 어느 것인지를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왕 그렇게 돼서 결정을 하셨을 때는 대충 나의 크레딧 스코어, 나의 백그라운드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이미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파이널리 내가 프리 어프로브 받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제 본인한테, 나한테 맞는 모기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면 어떤 종류의 모기지를 받을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기지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대출을 하는 컨벤셔널 론을 받으실지, 정부에서 스폰서를 해서 주는 론, 다운페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정부에서 주는 론을 받으실 수 있지, 그 론이라는 게 FHA 론 등을 선택할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스폰서를 해주는, 지원을 해주는 론 중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 다운페이를 5% 정도로 해서 론이 진행이 가능한, 아까 말씀드린 FHA 론이나 퇴역군인,
제대를 하신 군인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No Down Pay로 해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 VA 론 등이 있습니다. Conventional Loan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 Conventional Loan인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주택 대출 프로그램으로서 20%에서 30% 정도의 다운페이를 요구를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PMI 모기지라는 게 있는데, PMI 모기지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더 낮은, 조금 더 로우한 모기지 다운페이로서도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홈 모기지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거 하셔야 될까요? 모기지의 대출의 종류를 결정을 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자율이겠죠. 인터레스트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고정금리, fixed rate을 받으셔야 될지, 변동금리, adjustable rate을 받으실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지만 됩니다. 고정금리의 경우에는, fixed rate loan인 경우에는 대출 상환 기간 동안에 처음 적용한 금리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상환 금액의 변동이 발생을 하지 않죠. 따라서 안전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는 그러한 경우에 이제 이자율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를 결정을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내가 이제 갚아나가야 될 것인가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Term, 그러니까 그 기간, 갚는 기간을 10년을 하실지, 20년을 하실지, 30년을 하실지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페이먼트가 한 달마다 나가는 비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제 보통 한국 분들도 그렇고 많이 하시는 30년 모기지 상환을 결정을 하시는 경우에는 월 페이먼트는 줄어들지만 이자 상환 금액이 높아진다는 점, 뭐 상식적이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레딧의 좋은 스코어는 740점에서 760점 이상이 되는 것을 권하고 또 그에 따라서 합당하게 론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승인이 돼서 론을 받았을 때에는 내가 얘기를 했었던 이자율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출 승인 시 나오는 이자율이 클로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리엔테이션 피하고 포인트 등 관련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식 몇 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운할 때, 집을 살 때의 다운 페이먼트를 가지고만 있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클로징 비용,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는 그 경비가 발생을 따로 하게 되죠. 융자 비용, 내가 융자, 모기지를 받는 비용과 에스크로 타이틀 비용을 계산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따라서 그 비용은 대략 전체 주택 구입 가격의 2.5% 정도를 생각하시고 짐작하시면 된다고들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사면서 집을 인스펙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집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살 집인데 셀러가 어느 정도의 조건이나 설명을 했지만 내가 한번 인스펙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집에 인스펙션을 할 경우에 그 비용은 누가 됩니까? 누가 지출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인스펙션에 대한 비용은 buyer, 내가 사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buyer가 집을 사는 사람이 이 집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buyer가 지불을 하는 것이고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수리 비용이나 또 어떤 고쳐야 될 몇 가지 이제 부수적인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셀러하고 협상을 하시고요. 보통 이제 수리비용은 셀러가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용이 많이 나오거나 터무니없거나 이렇게 되면 매매 조건에 추가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에스크로, 타이틀은 진행은 누가 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에스크로는 타이틀 컴퍼니는 부동산 매매 과정을 진행하는 곳인데요. 컴퍼니는 셀러 편도 아니고 바이어 편도 아니라는 거 한번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어가 내가 원해서 써냈던 오퍼를 셀러가 받으면서 모든 서류가 에스크로로 전해지게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집을 매매할 때 커미션은 누가 줍니까?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피는 누가 줍니까? 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간혹 계시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시는 부분과 사시는 분이 같이 동일하게 양쪽에서 커미션 피를 내죠. 부동산 피라 그러죠. 수수료. 그렇지만 미국은 부동산에서 파는 쪽에서 커미션을 지불합니다. 피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은 대략 리스팅 가격의 5%에서 6% 정도를 판매하시는 분이 비용을 지불하시게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2편, 3편을 또 제작을 해서 보여드리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집을 구매하시면서
내가 모기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 은행 이자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필요하셨던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러분보다 바이어분들이 아셔야 되는 정보가 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항상 뉴욕기다리쌤과 함께 구독과 시청해주시는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 시간에서 또 뵙겠습니다. 뉴욕기다리쌤이었습니다.